짜잔, 내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웅웅웅쌤입니다. 수업에 앞서 타바타 운동으로 준비 체조를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배울 배영은 체육책 70쪽 수비 영역이 정해진 주먹 야구형입니다. 그보다 먼저 주먹 야구란 무엇인지, 주먹 야구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장비 없이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베이스볼 5 주먹야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이스볼 5는 야구와 비슷한 구기 종목으로 길거리 야구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주먹야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볼이나 티볼과 달리 장비나 경기장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야구방망이나 야구글러브도 불필요하고 경기장도 작습니다. 베이스볼5는 WBSC에서 야구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7년에 공식 규칙을 만들고 새로 개발한 스포츠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12월 15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10개 팀이 모여 한국 최초의 베이스볼 5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내야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시계 반대 방향 순으로 1루, 2루, 3루 홈베이스가 있습니다. 각 베이스의 간격은 13m이고 페어 지역은 1루와 3루 파울라인 한쪽입니다. 그런데 1루 베이스는 왜 두 개일까요? 바로 타자와 수비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비는 페어 지역 안쪽, 타자는 파울 지역의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타석 박스는 홈베이스 뒤쪽 3m 정사각형 지역이고 펜스 높이는 60에서 80cm이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바닥에 표시하고 경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공은 주먹 정도 크기의 고무공을 사용합니다. 한 경기는 5이닝으로 진행되고 출전 선수는 5명입니다. 수비는 페어 지역 안에 5명이 서고 포지션은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중견수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로 공격 순서를 정하고 수비팀이 3개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합니다. 공격팀은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타석 박스 안에서 타격합니다. 공격 시 타자는 볼을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힘껏 쳐야 하며 첫 바운드는 홈플레이트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한 번 타석에 섰을 때 기회는 두 번입니다. 주자가 1루부터 홈까지 모든 베이스를 터치하면 1득점이 인정됩니다. 수비팀이 아웃카운트를 올리는 방법은 볼을 잡고 베이스를 먼저 터치한 경우, 바닥에 닿기 전에 타구를 잡을 경우, 베이스에서 떨어진 주자를 볼과 함께 태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에서는 주자가 1.5m 지역을 벗어나면 태그를 통해 아웃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실책으로 아웃이 되는 경우는 타격 시 타자가 타석 박스를 밟거나 벗어난 경우, 타격한 공이 파울 지역에 떨어진 경우, 타격 후 첫 바운드가 홈에서 2m 미만인 경우입니다. 타격한 공이 펜스에 직접 맞거나 바로 넘어간 경우도 아웃입니다. 또한 타순을 지키지 않거나 타격 전 주자가 베이스에서 이탈한 경우, 주자가 팀 동료를 앞질러 주루하는 경우 모두 아웃입니다. 두 명 이상의 주자가 한 베이스를 동시에 터치하고 있을 경우 수비수는 첫 번째 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를 태그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유효 타격 이후 볼이 경기장을 벗어나 수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가 일시 정지되고 타자와 모든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게 됩니다. 만약 수비수의 실책으로 볼이 경기장 밖으로 벗어나면 타자와 주자는 두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타격 순서는 경기 끝까지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2, 3할루에서 3루 주자의 타격 순서인 경우 3루 주자가 타석으로 이동하여 타격하며 대기 중인 2명 중 먼저 아웃된 선수가 1루 주자로 대신 나갑니다. 사람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타순을 꼭 지켜주세요. 5회 말에 한 팀이 상대팀보다 많은 득점을 할 경우 경기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두 팀이 동점인 상태로 5회가 끝난 경우 연장전을 하게 됩니다. 6회는 1루에 주자를 두고 7회는 1루와 2루, 8회 이후부터는 3, 4, 5번 타자를 1, 2, 3루에 두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주루시 베이스로 무리한 슬라이딩이나 태클을 하지 않습니다. 수비수는 태클을 할 때 주자를 밀거나 주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돌 위험이 높은 1루 베이스를 주자가 밟을 때는 반드시 빨간색 베이스를 밟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베이스볼5는 예전부터 흔히 주먹야구 또는 짬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무공 하나만 있으면 학생들이 5대5 길거리 야구 형식으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야구 수업을 하거나 야구형 게임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모두 특별한 장비를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부족하거나 경기장 크기를 갖추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스볼5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쉽게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트와 글러브, 넓은 경기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만 있으면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WBSC에서 공식 규칙을 만들고 공식 경기가 개최되는 베이스볼5. 바로 오늘 친구들과 함께 즐겨봐요. 오늘은 주먹형 야구에 대한 게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 수비 방법과 규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